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여왕에게 경비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채팅글 보다가 떠오른 건데요. 버블 붕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미디어에 보면, 아직 정신 못 차렸지만, 아니, 아직 정신 승리 중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입니다. 제가 사는 수도권에서는 상가 공신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교나 하남, 성남 같은 신도시는 물론이고 서울의 관광 명소들도 상가 공신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 기존에 잘 버티던 자영업자들도 이제 슬슬 장사 접으려는 게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10년 동안 장사 잘하던 분식집이 문을 닫고 가게 주인이 안에서 안 좋은 표정으로 불 꺼진 가게 안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최근에 96%가 결혼과 출산을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여성들이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고 최후의 몸부림으로 거짓 답변을 해서 좋은 남성을 얻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과 버스를 보면 여성들도 힘들다는 게 보이거든요.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이 왔고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역사의 벤치에 앉아 시간만 보내고 있고, 시청자 채팅에는 버스의 경우 할머니들 포함 90%의 승객들이 여성들이라고 하더군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버블이 깨지는 게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직 버블이 깨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것도 생각해봐.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보는 거예요. 사실 여자분들이 상가 공실률에 관심을 가질까요? 젊은 사람들이 상가 공신에 관심을 가질까? 그냥 지나가다 아 그렇구나 넘어가겠지.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아직 버블이 깨져 나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아요. 왜냐? 잘안 돌아다니거든요.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보려면 돌아다녀야 알수 있습니다. 사회를 봐야 알수 있어요. 사회를 보지도 않고 자기 인생을 보는데, 미디어나 SNS만 보는데, 버블 붕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못 확인합니다. 자,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정신 승리한 사람이 상황이 좋아서 정신 승리할까요? 오히려 온라인에 정승 승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상황이 진짜로 안 좋은 사람들 아닌가?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사람들? 제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봤을 때 현실이 안 좋은 사람들 좀 보이거든? 현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정승 승리하는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 척. 댓글 상태를 보면 확실히 상황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는 수도권에서는 상가 공신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제가 가봤다는 건 아니고, 수도권 신도시 가보면 상가가 있잖아요. 그냥, 뭐, 가게가 안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텅 비어 있어요. 완전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수도권 뭐, 하남, 성남, 광교, 그리고 광명, 평촌 이런 데 가보면, 거짓말하고요. 아파트가 삐까뻔짝이 지어놨거든요. 지어놨는데 부동산 사무실 하나 들어가 있고 다 빠져있어. 그리고 웃긴 게 상가를 많이 유치하려고 지하나 이제 주상복합 이제 상가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크게 지어놨는데 그 층에 진짜 뻥안 치고 부동산 사무실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다이소 하나만 들어가 있어. 다른 거다안 들어가 있고 다이소 하나만. 아니면 커피 딱 하나만 들어가 있어. 나 진짜 어떤 데는 그큰 건물 안에 스타벅스 하나만 중간에 딱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스타벅스 보고 불쌍해 보여, 이게. 혼자서 고군분투 하는 거잖아요. 아, 전말입니다, 수도권에. 근데 건물은 정말 으리리하게 지어놨어요. 크게 지어놨어요. 건물을 으리리하게 지어놨다는 건 여길 비싸게 팔아먹을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비싸게 지어놨으니까 비싼 임대료 내고 비싸게 월세 받아서 돈 많이 벌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벌리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 무섭다는 느낌 들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네, 무섭다는 느낌 듭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안 들어오냐 하면, 지금 이렇게 공실률이 높은데도 가격을 안 내립니다. 가격이 안 내려요. 그래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겁니다. 뭐 지방 같은 경우에도 공실률 심한 데 많은데, 근데 좀 광역시는 너무 심해요. 완전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야. 이해는 합니다. 워낙에 저기 투자한 돈이 많아가지고 아마 저 투자하신 분들도 자기 생돈으로 투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전재산이나 은행에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영끌이라는 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상가 건물도 있고 아니면 상가 들어와서 이제 사업하려는 분들도 영끌이 쓸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아파트도 뭐든 간에 가진 돈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수도권에 이제 빈 상가 같은 경우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막 3억 정도 돼. 보증금이 3억. 보증금이 3억에 월세가 500 됩니다. 아니, 거기 사람도 안 오는데. 야, 그럼 저기에서 그냥 진짜 숨만 쉬어도 한 6, 700 그냥 나간다는 거잖아. 그런 거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죠.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느껴지는 게 돈이 없어요, 돈이. 돈이 없으니까, 맘 편하게 못사 먹어요. 앞으로도 물가 올라가겠죠. 물가 계속 올라가겠죠. 짜장면 그릇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에 한만원 하지 않을까요? 간짜장이 만 원? 거기다 더해 기존에 잘 버티던 자영업자들도 이제 슬슬 장사 접으려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버텼다는 거지, 자, 잘 버텼다는 것이지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버틴다는 게 그냥 할 말해서 장사를 버티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미 그동안 벌어놨던 거다 까먹은 거예요. 장사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장사가 안 되면 막잘될 때는 엄청 많이 벌지만 안될 때는 그 벌어놨던 거다 까먹어요, 이게. 버티면 괜찮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잘 버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땐잘 버텼다고 얘기했지. 저분들도 거의 연명하다시피 버틴 거예요. 우리는 그 자영업자분들의 속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버텼다가 나가시는 분들은 정말 좀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털고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동안 벌어놨던 거. 왜냐하면 어떻게 좀 괜찮아지겠지. 저분들 버틴 심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몇달 참으면 다시 경기 회복되고 날 풀리면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겠지.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시켜 먹겠지. 가게 와서 좀 찾아오겠지. 이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잘안 돌아다닌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문도 잘안 들어오고. 그래서 버티고 버텼다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저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나갔다기보다는 그동안 벌어놨던 것을 버티는데 돈다 썼다가, 버틴 돈도 이제 바닥나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사실 지방보다 이 수도권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일반 아파트도 그렇지만 지방의 경우는 그렇게 임대료가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임대료나 권리금이. 이 수도권은 임대료 권리금이 굉장히 천문학적이에요. 말도 안돼 비싸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빈 상가도 2억, 3억, 5억 하는 데도 있고, 보증금. 월세 500, 1000만 원. 하는데 이거 헬리오시티는 5억 할걸요 아마? 뭐 그런 데서 장사하다가 만약에 뭐 폐업하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커요. 이게 여러분,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망하는 건 지방에서 망하는 거한 3번, 4배까지 타격이 큽니다, 이게. 지방에서는 장사를 적고 해도 막 그렇게까지 막빚 땡겨 쓰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이게. 서울은 보니까 한번 망하면 그게 이제 너무 데미지가 커서 못 갚으니까 이제 개인회생 파산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한번 망한 걸로. 워낙에 이제 이 대출 반응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최근에 96%가 결혼과 출산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 그게 여성들이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고 최후의 몸부림으로 거짓 답변을 해서 좋은 남성 얻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 말장난에 얘기했잖아. 이게. 자, 잘 들으세요. 96%가 결혼, 출산 아예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여자분들 대다수가 결혼, 출산이 반드시 필수가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시대 아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96%겠지. 이게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왜곡시킨 거예요, 왜곡시킨 거.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사, 머리를 읽으면 안 된다니까. 일부러 낚으려고 없는 얘기에 살을 보탠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 바보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우매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맨날 끄적거리면서 머리 글자만 읽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 전체 내부, 세부적인 내용은 안 읽고, 머리 글자 키워드만 읽으니까, 막상 남는 게 키워드밖에 없어. 근데 이것만 들고 오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 대답하신 분들이 결혼과 출산은 반드시 필수가 아니다. 이거지. 난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필수가 아니라고 안 하겠다고 다르잖아, 여러분. 근데 일부러 어떻게든 사람들을 클릭스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단 거예요. 클릭스도 유도하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굉장히 저보다 더 심하게 억울해. 저는 억울을 끄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튜브 썸네일이나 제목 만들 때 그대로 하잖아요. 근데 뭐, 인터넷 기사들은 뭐, 거의 뭐 억울로 최강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내용을 바꿔버리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야,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있어요. 여자분들이 지금 보면 확실히 직업을 못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솔직히 좀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네요. 그러니까 일해야 된 나이에 저렇게 이제 낮에 버스를 탄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낮에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다 알잖아요. 보통 출퇴근 시간대 타면 아이 사람도 일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붕어요. 밤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니 저분들 쉬는 날일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계신 분들은, 공단 지역이 아니면 교대근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공단 지역에서 이제 차가 동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면, 특히 사무실 지역에서 이낮 시간대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평일 날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내가 이렇다 할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 분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아니면 사실상 교대근무는 거의 안 해요. 교대근무 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에, 교대근무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생산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안업체 같은 데 많이 뽑거든요. 보안업체. 보안업체는 대부분 교대근무. 그리고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도 교대근무입니다. 보통 건물 같은 게 시설관리나 보안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 계통은 전부 다 남자예요. 애초에 여자분들을 잘안 씁니다. 쓸 일이 없어요. 물론 남자들도 노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간 낮 시간대 커피 전문점 가보시면
젊은 여자분들이 꽤 많아요. 예, 많습니다. 저분들이 책 보고 있어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이거든요. 오후 2시나 3시. 바쁜 시간대인데, 책을 보고 있거나, 노트북을 켜놓고 이제 뭔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현재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죄송한데 뼈 때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 쉽게 볼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뭔가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물론 자기가 쉬는 날이라서 나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업무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업무 때문에 커피에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하다 여유가 있어도. 자꾸 우리 직장에서 여유를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일하고 나서 잠깐 담배 타임 가지거나 커피 한잔 마시기, 이게 답니다. 직장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동차 부품 일해봤거든요? 145번님? 자동차 부품 생산직이 정말 짧아요. 생산직이. 아,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 너무 아쉬워. 뭐, 3시간이나 10분 쉬고, 뭐, 2시간 반이라고 10분 쉬고, 진짜 뭐, 담배 두번 피면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야 돼. 장갑 끼고. 에이씨, 끝난 데 가면 바로 가야 돼. 스마트폰 몇 번, 끄적이고 카톡 몇개 보면 끝나요. 아, 또 가야겠네, 가면서. 조지 하나, 한 번만 마시고, 스마트폰 몇번 끄적이면 그거 없어요, 그냥. 또 3시간 또 뺑이 까야 되네. 이게 현실, 여러분. 그럼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이제는 현실 인지를 해야 돼. 꽃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머리에 꽃밭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눈에 보여요. 여자분들이 뭔가 경제 활동을 못 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사정은 있겠죠. 심정은 있겠지만 좀 메타인지를 잘하시고 뭔가 허황된 거 쫓지 마시고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잡고 있잖아요. 근본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듣지 마시고 현실에 도움이 된 얘기를 좀 들으세요. 현실에 있는 얘기를. 자꾸 뭔가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뭐 현실에서 내가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못해요. 일단은 앞으로 버블이 깨져나가면 여자분들이 주로 이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컴퓨터나 사무직은 점점 경력이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일하면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 돼요. 나이 들면 더 취업하기 힘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랄게요. 자기 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